드디어 고압분노계 사역의 이제 6법이 나옵니다. 사역의 6법 치면 인터넷에 쫙 나옵니다. 신빙성을 논할 때이 동양화화론 사역의 6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어떤 우리 옛날 미술 평론가 선배에 의해서 쓰여진 이 사역이라는 평론가에 의해 쓰여진 그림의 6가지 법칙. 자,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놔서 그 화가가 최초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시대성도 있고 아우 기획도 되게 잘해. 그런데 그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그림이 얼마나 무르익었는가라는 거거든. 제가 제 그림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뭐 그것도 서두른다고 또 이게 무르익는 것도 또 아니야. 또 이게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이게 지금. 완성도예요. 신빙성이 완성도인데 조화 얼마나 성숙했느냐라는 거, 조화력. 그게 홍시가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이 익었을 때. 저는 지금 초여름에 그 주황색에 불과하단 말이죠. 고리들이라는 감이. 요게 좀 이게 선홍색에 홍시가 돼야 되는데, 홍시. 제가 아직 이거를, 이 완성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기획성과 신빙성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게 사역육법 중에서 넘버 파이브. 넘버 파이브, 경영 위치. 굉장히 중요하죠. 경영 위치. 구도가 좋아야 돼, 그림이. 이 경영 위치는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공간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왜냐면 목수의 후손이잖아요. 공간지각. 입체적인 집을 만들던, 그것도 2대째 독자로 내려와가지고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가 둘다 대목장 목수였단 말이에요. 절을 짓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목수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경영 위치는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미고줌 중에 정리 전문가가 있는데, 아, 화실 좀 정리해주고 싶대. 와서 그 영상에 보면은 기린 화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정리할 줄 알아요. 근데 이 화실의 전체 구조를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그림의 순서와 이걸 정리할 것이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야, 지금. 구조를 언젠가 제가 정리할 겁니다. 지금 좀 멍멍인데 좀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화실 공간을. 요즘에 좀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성과 기획성이 결합되면 그림 그 구도에서의 경영 위치가 되는 거죠. 사역육법 중에 넘버 5, 다섯 번째. 아까 그 기획성은 사회적 디자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마케팅이나 언론을 다루는 측면에서, SNS나 그 웹을 다루는 측면에서 사회적 디자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기획성은 그림 내부의 그 캔버스 내부의 구도. 그 구도란 말이 없네. 예. 그러니까 사회적 표현을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이냐, 우리 수위 조절이죠. 조화. 근데 여기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이게 기획성이에요. 그 신빙성에서 아주 중요해요, 사용요법에서. 구도, 표현, 배치. 적재적소죠. 중요하죠. 적재적소. 적재적소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죠. 적재. 중요한 키워드는 다 적혀야 돼요, 그림에서. 적재적소. 요거 없이 이거 신빙성과 기획성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적재적소가 왼쪽으로 넘어온다면은 뭐가 될까? 시그니처나 스토리랑 비슷한데 넘어올 필요는 없어요. 굳이 넘어올 필요는 없어. 신빙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육법 중에 넘버 원, 투가 참 재밌는 거예요. 넘버 원이 기운생동이고 넘버 투가 골법명필이에요. 사역이 이 기운생동에 대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타고나야 하지 절대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서는 얻을 수 없다. 그걸 기운생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팔자, 팔자, 이 을묘, 사주에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는 을묘에다가 신사가 또 있어. 신사. 이건 완전히 타고난 화가사주인데 신사가 이거죠. 이 신사가 뭔줄 알아요? 표현력, 을묘, 색감, 붓질 잘하는 거. 신사가 조각을 잘해요, 조각. 칼질을 또 잘해. 아주 유려한 칼질. 전 아마 펜싱에서도 아마 잘했을 거예요, 펜싱. 이런 거. 칼, 이렇게. 사격. 제가 사격을 잘하거든요. 0점 사격. 그 적중률이 굉장히 강해요. 그 군대. 눈이, 시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저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거 적중했다 안 했다가 딱 느껴져요. 당기는 순간 알아요. 몸이 알아버려. 그게 이 사주에 신이 있어야만이 사격을 잘한다고 하거든요. 아주 정확한 곳에 점을 찍는 능력이죠. 그게 경영위치예요. 또 이 신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신사라는 사주는 경영위치하고 뭐하고 이 수류부채 응물상 수류부채 색감 사화가 있어야 돼. 그 저는 아직 색감이 무르익지 않았지만 그 사주에 이 사화가 있어야지 그림의 색감이 좋아져요. 을묘가 있어야지 붓질이 좋아져. 그러니까 기운생동하고 골법용필은 이 을묘하고 관련돼 있어요. 수류부채하고 응물상영 응물상영 그렇지. 이것도 사격이랑 비슷한 거네. 자, 유심히 관찰해서 그 사물의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에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그게 응물상영이야. 그러니까 응물상영과 수리부채가 이 신사하고 관계가 돼요. 사주상. 그다음에 기운생동하고 골법용필이 을묘가 있어야 돼, 사주에. 근데 기운생동하고 골법용필은 제가 후기 인상파적 붙터치가 미술에 있어서 가장 인문학적이다라고 얘기했죠. 후기 인상파적 붓터치가 기운생동하고 골법용필이에요, 사역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는 인문학적인 미술의 핵심, 이 기운생동, 골법용필, 후기 인상파적 붓터치, 이 인문학을 놓치게 되면 이걸 못해요. 기축통화, 기축본위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인류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지만 실외성과 컨셉이 또 뛰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고흐 모네만 자꾸 얘기해서 르누아르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르누아르도 대단한 그 붓질이죠. 르누아르. 그 컬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수류부채는 책을 잘 칠하는 거, 응물상영. 아주 그 사물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한그 관찰력이야, 관찰력. 음물상 적어놨죠. 그다음에 전이모사는 뭐냐면 지금 네개다한것 같은데 자, 1번 기운생동, 2번 골법용필, 3번 음물상영, 4번 수류부채, 5번 경영위치, 6번 전이모사인데 전이모사는 따라하는 학습 기간인데 누구를 따라하느냐가 너무 중요해. 이게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것도 스승 잘못 만나면 망치는 거예요. 전이모사. 누구를 따라할 거냐 이 말이에요. 뭘 자기 스승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전이모사가 사실은 잘 따라한다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사역이 말했던 전이모사는 이게 잘 따라하는 뭐랄까 복제 능력 이거 뭐라고 표현했나 볼까요? 그런 거예요. 그 어쨌건 저는 제 해석은 그래요. 이게 골법 이 사역의 육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책에 보면 알아서 해석해라 이거야. 근데 저는 전임모사는 네가 뭘 따라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네가 잘 따라한다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묘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법고주의 과거 그러니까 존이모사는 그거죠. 그 옛것을 모방해서 새것을 한다 그 사자성어 뭐죠? 아이 곤란하네. 아, 이렇게 사실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알코올성 단기 뭐 그런 건가 이거? 법고창신이죠? 법고창신 그렇죠? 아 멋지다. 법고창신의 선비 리더십 이게 전이모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해. 법고창신이 돼야 돼. 적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기록이라서 이거 남 이게 제가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다 적어야 돼. 필요한 거. 법고 우리가 전이모사를 단순하게 잘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법고창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이모사다. 그리고 기운생동과 걸폭용필이 바로 후기인상파적 인데 자 모네와 고호가 그 기운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냐 이 말이에요. 모네는 가뜩이나 뭐 고호나 모네 둘다 전공자가 아니구나. 다 취미생활로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도 전공자들이 있어요. 왕립 미술학교 나온 전공자들하고 이 고호 모네가 경쟁한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잖아요. 역사에 남는 화가들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게 될수 있었어요? 기운생동하고 골법용필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대중들의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거 아닙니까? 그 시리즈로 이거 시리즈 각인 노출. 각인 노출 이렇게 시리즈를 거침없이 모네 했고 세잔 같은 거 생빅투어라서 한 시리즈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세잔의 그 시리즈. 아 일단 전다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스시로 시작해가지고 스토리와 시대성 스시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그 그림의 완성도 심미성으로 끝냈는데 여러분 아직 제가 떫은 감인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제 감이 이제 23년도에는 많이 익어서 약간 그 현재 저는 이제 저를 감으로 비유하자면 껍질을 깎아가지고 꽃감으로 만들어야 되는 정도다.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막그 저를 껍질을 깎아서 꽃감으로 만드는 행동이 뭐냐면 그림 렌트 해주세요. 담보대출 해주세요. 이게 저를 꽃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홍시가 될 때까지 좀만 더 참아주세요. 23년 말까지. 1년만 좀 우리가 그런 걸좀 유예하고 제가 매달 이거 제 공간 월세 이자 내기 힘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꽃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홍시가 됐을 때 맛있게 드시고 진짜 제가 홍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골장관 저 아, 관장님. 접근했는데 확인 안 해가지고. 아, 나 지금 영상 찍는 중이야. 좀 이따 전화할게요. 성종인인데 김현민 대표랑 아무튼, 예. 저녁에 뵙는다고 한번 보고 전화 주세요. 아, 알았어요. 참, 예. 이 저기 광명시의 김동현 관장인데 그 유길문 회장님을 소개시켜줬던 근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80 넘은 노인들 그다음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그때 그 광명시 그 시청 앞에 거울에 살짝 예, 광명시 그
시청 앞에 딱 내려오면은 노가리 안주가 1,000원이었고 아마 그때 호프 한 잔이 1,500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5,000원, 그러니까 한 5,000원이면 둘이 이제 김동연이 현재 방금 전화 온 분이랑 호프 한 잔하고 노가리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호프가 1,000원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제가 광명시에서 그 가난하게 살때 5,000원 가지고 풍족하게 그 왕노가리 집에서 맥주를 마셨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추억을 가진 사람한테 여러분, 아, 나 그림 그리느라고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이 말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때 그 5,000원 그리고 저한테 투자자도 아니야 이분은. 그림 투자도 안 했어. 판화 하나 다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제가 잘 되는 거를 막 박수치고 이제 밖에서 조금 자랑하고 내가 초창기 고작가 좀 도와줬다. 그 정도의 인물인데 아마 제 심정 이해할 겁니다. 이런 분한테 어떻게 나 지금 그림 몰입해야 되니까 어디 가면 감히 이 고리둘 화가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 근데 저는 가족한테는 합니다. 가까우니까. 아니 가까운 사람이 이해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미고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왜? 후원자니까 투자자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를 더 이해해달라는 것이고 자, 다 끝냈나? 이렇게 중간에 전화 오면 안 돼요. 이게 폰이 세 개인데 다 끄고 찍을 수도 없고 지금 이거 요거만 지금 껐는데 자 여기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거죠. 홍시 꽃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고리들의 그 수익성을 너무 조기에 이렇게 바라지 마시고 제가 이 홍시가 그림 보니 기축토화 되는 날이 얼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지금 세상은 굉장히 급변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죠.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조금이라도 남으면 아미고들한테 다 줍니다. 네, 다 퍼줄 거니까 그것이 저의 그 기부 DNA이고 퍼주는 DNA인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이 이는 새로운 두 가지 계명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좀제 중요한 부분이 인내천이라던가 인내천 사상이라던가 또는 불일불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쏘나리 같은 놈은 이. 우리 아미고님들은 일. 야 너는 너안 되겠어. 일단 지구에서 축출을 시켜야 될것 같아. 이런 느낌. 사람들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정지 화면으로 이 전체를 이게 여러분이 캡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다 보이나요? 반사되지 않게 한번 해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2부도 거의 20분 돼버렸네요.